지난주 송구 영신 예배 및 성찬식이 본당 은혜홀에서 드려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리멤버 2023 영상을 보며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날 좋은 담임 목사는 삶을 결산할 때 주님이 평가하시는 세 가지 잣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후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였고, 2024년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며 섬길 장로, 교역자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난 금요 심야 부흥회는 교구별로 각각 소예배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드리는 첫 금요 심야 부흥회로 많은 성도들이 모여 찬양하며 예배의 문을 열었고, 최지웅, 손정희, 조준일 목사의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 나라와 교회, 우리 가정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구와 환우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부흥회를 마쳤습니다. 2024년도는 우리 성도 모두가 예배를 회복하여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